하느님의 말씀 역대기 상권 25장 찬양대. 다윗과 예배 지도자들은 수금과 거문고와 바라를 가지고 예언하는 아삽 후손과 헤만 후손과 여두둔 후손에게 특별한 직책을 맡겼다. 이 성직을 맡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 자구르, 요셉, 느다니아, 아사렐라.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명을 따라 아삽의 지휘를 받아 영감 받은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 파로는 여두둔의 아들 게달리아, 스리, 여사이야, 하사비야, 마따디야 이렇게 여섯이 있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며 영감 받은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를 따라 야훼께 감사 찬송을 불렀다. 헤만 파로는 헤만의 아들 부키야, 마따니야, 우찌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니야, 하나니, 엘리아다, 기딸티, 로맘티엘젤, 요스부카사, 말로디, 호딜, 마하지옷.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왕의 선견자 헤만에게 이 아들들을 주셔서 그 영광을 높여 주셨다. 헤만은 하느님께로부터 아들 열넷과 딸 셋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왕명을 따라 아버지의 지휘를 받으며 야훼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고 왕명을 따라 바라와 거문고와 수금을 가지고 하느님의 성전 예배에 참례하였다. 이들은 야훼께 찬양을 부르는 훈련받은 일족들과 함께 명단에 올랐다. 선생은 모두 288명이었다. 그들은 대가나 평단원, 선생이나 제자의 구별 없이 제비를 뽑아 번들었다. 제비를 뽑으니 첫째로 아삽 가문의 요셉이 뽑혔다. 둘째는 게달리아 형제와 아들 열둘이, 셋째는 자구르 형제와 아들 열둘이, 넷째는 이스리 형제와 아들 열둘이, 다섯째는 느다니아 형제와 아들 열둘이, 여섯째는 부키야 형제와 아들 열둘이, 일곱째는 여사렐라 형제와 아들 열둘이, 여덟째는 여사이야 형제와 아들 열둘이, 아홉째는 마따니아 형제와 아들 열둘이, 열째는 스무이 형제와 아들 열둘이, 열한째는 아자렐 형제와 아들 열둘이, 열두째는 하사비아 형제와 아들 열둘이, 열셋째는 스바엘 형제와 아들 열둘이, 열넷째는 마디디아 형제와 아들 열둘이, 열다섯째는 여레못 형제와 아들 열둘이, 열여섯째는 하나니아 형제와 아들 열둘이, 열일곱째는 요스부카사 형제와 아들 열둘이, 열여덟째는 하나니 형제와 아들 열둘이, 열아홉째는 말로디 형제와 아들 열둘이, 스무째는 엘리아다 형제와 아들 열둘이, 스물한째는 호딜 형제와 아들 열둘이, 스물두째는 기딸티 형제와 아들 열둘이, 스물셋째는 마하지옷 형제와 아들 열둘이, 스물넷째는 로맘티에젤 형제와 아들 열둘이 뽑혔다. 역대기 상권 26장 수위대. 수위대로는 코라파 무셀레미야 반이 있었는데 무셀레미야는 에비아삽의 후손 코레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들들은 맏아들이 즈가리아, 둘째가 여디아엘, 셋째가 즈바디아, 넷째가 얀니엘, 다섯째가 엘람, 여섯째가 여호하난, 일곱째가 엘리오에네였다. 오베데돔의 아들은 맏아들이 스마야, 둘째가 여호자밧, 셋째가 요아, 넷째가 사갈, 다섯째가 느다넬, 여섯째가 암미엘, 일곱째가 이사갈, 여덟째가 부울대였다. 오베데돔은 이렇게 하느님께 복받은 사람이었다. 그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서 얻은 손자들이 온 가문을 거느렸다. 그들은 힘센 장사들이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온니, 르바엘, 오벳, 엘자밧 그리고 엘르후와 스마기아라는 장사 형제가 있었다. 이상이 모두 오베데돔의 후손이다. 그들 일족은 대대로 힘이 세어 직무를 수행하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오베데돔파는 모두 62명이었다. 무슬레미야의 아들과 형제도 장사들이었는데 모두 18명이었다. 무라리의 후손 호사에게도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 시므리는 본디 맏아들이 아니었으나 아버지가 맏아들로 삼았다. 둘째는 힐키야, 셋째는 트발리야, 넷째는 즈가리야,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6명이었다. 이상 수위 대원들은 수문장들의 지휘 아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야훼의 성전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큰 가문, 작은 가문 가리지 않고 제비를 뽑아 각 문을 맡았다. 해뜨는 쪽 문을 놓고 제비를 뽑으니 셀레미야가 뽑혔다. 그의 아들 즈가리아는 명석한 참모였는데 제비를 뽑아 북문을 맡게 되었다. 오베데돔에게는 남문이 돌아가고 그의 아들들에게는 장고가 돌아갔다. 수빈과 호세에게는 해지는 쪽 문과 성전으로 올라오는 큰 길가에 있는 살레겟 문이 돌아갔다. 이렇게 서로 일을 나누어 맡았다. 날마다 해뜨는 쪽 문에 여섯 사람, 북문에 네 사람, 남문에 네 사람, 창고에는 두 사람이 배치되었다. 해지는 쪽 회랑 큰 길에는 넷이 배치되었고 회랑에는 둘이 배치되었다. 코라 후손과 므라리 후손 수위대는 이상과 같이 일을 나누어 맡았다. 창고 관리인과 행정직. 하느님의 성전 창고와 거룩한 재물 보관 창고도 그들과 일족인 레위인들이 맡았다. 게르손 후손으로 라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여이엘이 그 가문의 수령이었다. 여이엘의 아들 가운데 제담과 요엘 형제가 야훼의 성전 창고를 맡았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치엘 가문에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수바엘이 모든 창고의 총관리인이 되었다. 그의 동기인 엘리에젤파는 아들 르하비야, 그 다음 때는 여사이야, 그 다음 때는 요람, 그 다음 때는 지그리, 그 다음 때는 슬로밋으로 이어진다. 이 슬로밋이 동기들과 함께 다윗 왕과 각 가문의 수령과 천인대장, 백인대장 등 군 지휘관들이 바치는 거룩한 재물 창고를 도맡았다. 그들은 싸움터에서 가져온 전리품 일부를 바쳐 야훼의 성전을 뒷받침하였다. 성견자 사무엘, 키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넬,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거룩한 것도 다 슬로밋과 그의 동기들이 맡았다. 이스라엘 가문에서는 그나니아가 아들들과 함께 관리이자 판사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맡아보았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하사비아가 1700명이나 되는 동기들을 거느리고 요르단강에서 해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지키며 야훼의 일과 왕을 섬기는 모든 일을 하였다. 또한 헤브론 가문에서는 족보와 가문을 망라해서 여리야가 수령이 되었다. 다윗은 왕이 된 지 40년 되던 해에 헤브론 가문을 조사하다가 길르앗 야아젤에 장사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여리야의 일족 가운데는 2700명 장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 가문의 수령이었다. 다윗 왕은 그들을 임명하여 르우벤, 가드, 므낫세 반쪽 지파를 거느리고 하느님의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도맡아 하게 하였다.
역대기 상권 27장 군 조직과 행정 조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수령과 천인대장, 백인대장, 갈리인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맡은 일을 했는데 밤마다 2만 4천 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정월에 복무할 제1반은 잡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의 지휘 아래 있었다. 그가 거느리는 반은 2만 4천 명이었다. 그는 베레세의 후손으로서 정월에 복무하는 부대 지휘관들의 총사령관이었다. 2월에 복무할 제2반은 아홉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잘이 지휘하였다. 그가 지휘하는 반도 2만 4천 명이었다. 3월에 복무할 제3부대 지휘관은 대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였다. 그가 거느린 반도 2만 4천 명이었다. 이 분하야는 30인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인 부대의 수령이었다. 그의 아들 암미자밧이 그의 반을 지휘하였다. 4월에 복무할 제사반의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었는데 그의 아들 즈바디아가 그의 뒤를 이었다. 그가 거느린 반도 2만 4천 명이었다. 5월에 복무할 제5반의 지휘관은 제라사람 사뭇이었다. 그가 거느린 반도 2만 4천 명이었다. 6월에 복무할 제6반의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에케스의 아들 이라였다. 그가 거느린 반도 2만 4천 명이었다. 7월에 복무할 제7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지파 블론 사람 헬레스였다. 그가 거느린 반도 2만 4천 명이었다. 8월에 복무할 제8반의 지휘관은 제라지파 후사 사람 십게였다. 그가 거느린 반도 2만 4천 명이었다. 9월에 복무할 제9반의 지휘관은 아나돗에 사는 베냐민 지파 아비에젤이었다. 그가 거느린 반도 2만 4천 명이었다. 10월에 복무할 제10반의 지휘관은 제라지파 느토바 사람 마하레였다. 그가 거느린 반도 2만 4천 명이었다. 11월에 복무할 제11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지파 비라돈 사람 분하야였다. 그가 거느린 반도 2만 4천 명이었다. 12월에 복무할 제12반의 지휘관은 오드니엘 지파 느토바 사람 헬데였다. 그가 거느린 반도 2만 4천 명이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는 지그리의 아들 엘리에젤, 시므온 지파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티아, 레위 지파는 크무엘의 아들 하사비야, 아론 지파는 사독,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형 엘리후, 이사갈 지파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 즈블룬 지파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 납달리 지파는 아즈리엘의 아들 여리못, 에브라임 지파는 아자지아의 아들 호세아, 므낫세 반쪽 지파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다른 반쪽 지파는 지가리아의 아들 잇도, 베냐민 지파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 단 지파는 여로암의 아들 아자렐이었다. 이상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만큼 불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다윗은 20세 이하는 등록시키지 않았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병적 조사를 시작해 놓고는 끝내지 않았다. 이 병적 조사 때문에 야훼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떨어졌던 것이다. 그때 실시한 병적 조사는 다윗 왕 실록에 오르지 못하였다. 네탄고를 맡은 사람은 아디엘의 아들 이즈마이었다. 시골과 도시, 마을과 요새에 있는 창고를 맡은 사람은 우찌야의 아들 요나단이었고 밭에서 농사하는 농군 감독은 굴루의 아들 에즈리가 맡았다. 포도원 책임자는 라마 사람 시므이, 포도원의 술창고 책임자는 세뱀 사람 잡디,
야산지대에 있는 올리브와 돌무화가 책임자는 게델사람 바알하난이었다. 기름창고는 요아스가 맡았다. 사론에서 풀을 뜯는 솥대는 사론사람 시트레가 맡아 길렀고 산골짜기에서 풀을 뜯는 솥대는 아들레의 아들 사밧이 맡았다. 낙타는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 맡았고 나귀는 메로노 사람 예흐디아가 맡았다. 양떼를 맡은 사람은 하그리 사람 야지즈였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 관리인들이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슬기 있는 고문관이요 비서였는데 이 요나단과 하그몬 사람 여히엘이 왕자들을 교육했다. 아이도벨은 왕의 고문이었고 하르키 사람 후세는 왕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었다.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가 에비아달과 함께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다. 왕의 군대 사령관은 요압이었다. 역대기 상권 28장.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당부하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소집하였다. 각 지파의 수령들, 왕을 섬기는 기관장들, 천인대장과 백인대장들, 왕의 재산과 가축의 관리인들, 왕자들과 함께 내시와 장수들, 유력한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다음 다윗 왕은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다. 동포여, 결해여, 들어라. 나는 야훼의 계약궤, 곧 우리 하느님의 발판을 짓겠다는 생각을 늘 품어왔다. 그래서 온갖 준비를 다 하였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불릴 성전 짓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까닭인즉 나는 무사로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는 나의 가문에서 나를 뽑으시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시고 이 왕권을 길이 누리게 해 주셨다. 야훼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뽑으시고 유다 지파에서 우리 가문을 내 형제들 가운데서는 나를 마음에 두시어 왕으로 세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야훼께서는 나에게 주신 많은 아들 가운데서 야훼의 옥좌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솔로몬을 뽑으셨고 이렇게 분부하셨다. 나는 내 아들 솔로몬을 뽑아 내 아들로 삼고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 솔로몬이 나의 전과 회랑들을 지을 것이다. 솔로몬이 만일 내가 세워준 법을 지금처럼 굳게 지키기만 한다면 나는 그의 왕위를 언제까지나 굳게 지켜줄 것이다. 이제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야훼의 회중 앞에서 우리 하느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너희에게 부탁한다. 야훼 너희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계명을 성심껏 지키도록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이 좋은 땅을 차지하여 대대로 물려주며 길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솔로몬아, 이 아비를 보살펴 주시던 하느님을 스스로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여라. 야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속셈까지 꿰뚫어 보신다. 내가 찾으면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저버리면 너를 아주 버리실 것이다. 명심하여라. 야훼께서는 성소로 쓸 집을 지으라고 너를 뽑으신 것이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윗은 현관과 부속 건물들의 도봉과 거기에 딸린 창고들과 다락방들과 내실들과 속죄를 비는 집의 도본을 솔로몬에게 건넸다. 그 밖에 다른 것도 생각했던 대로 도본을 떠주었다. 야훼의 성전 회랑과 거기에 돌아가며 딸린 방들, 하느님의 성전 창고와 거룩한 재물을 둘 창고를 어떻게 지을 것이며 또 사제나 레위인들의 반은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야훼의 성전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야훼의 성전 예배에서 쓸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명시해 주었다.
또 예배에 드는 여러 가지 금 기구를 만드는데 금을 얼마나 쓸 것인지, 예배에 드는 여러 가지 은 기구를 만드는데 은을 얼마나 쓸 것인지 명시해 주고, 금 등잔과 금 등잔대 만드는데 용도를 따라 하나하나 금을 얼마나 쓸 것인지, 은 등잔대를 만드는데 용도에 따라 하나하나 은을 얼마나 쓸 것인지 그 무게를 명시해 주었다. 또 제사상 하나하나에 금을 얼마나 쓰며 은 제사상 하나하나에 은을 얼마나 쓸 것인지, 또 집게와 핏뿌리는 쟁반과 술병을 만드는데 순금을 얼마나 쓰며 각가지 금잔에는 금을 얼마나 쓰고 각가지 은잔에는 은을 얼마나 쓸 것인지, 또 분향단을 정제한 금으로 만든 것과 병거의 모형을 금으로 만들 것을 명시해 주었다. 이 병거는 야훼의 계약궤를 날개로 덮은 거룹을 말한다. 다윗은 야훼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상세히 알고 기록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지시하고 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였다. 야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데 쓰일 것을 다 만들기까지 나를 보살피시던 하느님 야훼께서 너를 떠나시지 않을 것이다.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일을 해 나가거라. 걱정하지도 말며 두려워하지도 마라. 더구나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하느님의 성전에서 각종 예배를 드리려고 반을 짜 가지고 대기하고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을 만들 때 온갖 일에 능숙한 각종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역대기 상권 29장. 다윗 왕은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일렀다. 하느님께서 뽑으신 내 아들은 아직 나이도 어린데다가 성품도 모질지 못하다. 그런데 사람이 살 집도 아니고 야훼 하느님께서 계실 집을 짓는 큰 일을 맡았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하느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마쳤다. 제품을 만들 금, 은, 동, 철, 게다가 목재도 필요한 만큼 장만했고 홍옥과 그것을 박을 틀, 색색이 무늬진 돌 등 각가지 보석과 대리석을 넉넉하게 장만하였다. 성전을 지으려고 이런 것을 미리 마련했을 뿐 아니라 나에게 있는 금, 은도 내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데 바친다. 내 하느님의 집을 짓는 일은 기뻐하여 바치는 것이다. 오빌에서 들어온 금 3천 달란트, 건물 벽을 입힐 정제한 은 7천 달란트를 바친다. 금, 은뿐 아니라 장인들이 손질한 온갖 재료도 바친다. 오늘 너희 가운데서 마음에 우러나 야훼께 바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바쳐라. 이 말을 듣고 각 가문의 가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령들, 천인대장과 백인대장과 왕의 부역군, 감독들이 기쁜 마음으로 금 5천 달란트에 금화 만 개, 은 만 달란트, 노세 만 8천 달란트, 쇠 10만 달란트를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데 바쳤다. 보석이 있는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는 야훼의 성전 창고에 가져왔다. 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 이렇게 그들이 기뻐 야훼께 바치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기뻐했지만 다윗 왕도 매우 흐뭇해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찬양하였다. 우리 선조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던 야훼 하느님, 옛부터 받으시던 찬양, 앞으로도 길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야훼 하느님은 위대하시고 힘 있으시어 존귀와 영화가 빛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 어느 하나 하느님의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 위에 군림하시어 다스리실 이 야훼뿐이십니다.
북이 영하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힘과 용맹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빛나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몸이 무엇이며 이 몸이 거느린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느님 손에서 받은 것을 바쳤을 따름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저희는 저희 선조들처럼 이리저리 떠돌며 남에게 몸붙여 사는 신세였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떠도는 모습은 마치 땅 위를 스쳐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는 거룩하신 이름을 떨치실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느님 손에서 받은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나의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반기시는 줄 알아 이 모든 것을 사심 없이 바칩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여기서 이렇게 기뻐 바치는 것을 보고 제가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던 야훼 하느님, 부디 하느님의 백성이 속에 품은 이 갸륵한 생각을 언제까지나 지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하느님을 생각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해 주십시오. 소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내리신 계명과 지시와 규정을 성심껏 다 이루어 소인이 준비한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다윗은 온 회중에게 너희 하느님 야훼를 찬양하여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온 회중은 저희 조상들을 보살피시던 하느님 야훼를 찬양하며 야훼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그 다음날 백성은 야훼께 친교제를 드리고 번제를 올렸다. 소 천 마리, 숫양 천 마리, 새끼 양 천 마리에다가 제주를 곁들여 바쳤다. 온 이스라엘을 생각하여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쳤던 것이다. 그날 그들은 야훼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2대 왕으로 모셨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야훼께 바쳐 영도자로 받들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사제로 세웠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야훼의 옥좌에 올랐다. 그가 하는 일은 다 뜻대로 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그에게 복종하였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장군들과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모두 솔로몬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러르도록 솔로몬을 높이시고 일찍이 이스라엘의 그 어느 임금도 누리지 못한 위엄을 입혀주셨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대를 잇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그가 왕위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모두 40년이었다. 그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술을 채우고 백발로 세상을 떠나자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역사서와 예언자 나단의 역사서와 선견자 가드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통치 비화와 무용담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온 나라들이 겪은 역사가 아울러 기록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역대기 상권 1장부터 29장까지 전체를 다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역대기 하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